예, 팬덕 기타 사시기 전에 기어 타임스 먼저 보십시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모델은요, 맥펜이죠. 네, 맥펜의 스탠다드인데 험싱싱입니다. 네. 네, HSS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은 깔끔하죠. 정말 네, 뭐 별거 없네요. 네, 별거 없죠. 진짜 생 스트라토입니다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 뭐 험버커 소리, 험버커 소리 참 좋네요. 싱글 소리는 좋네요. 네, 엘메로 스펙이고요. 네. 아주 뭐 단순하게 딱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펙대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엘메로 스펙의 픽업 보면요, 픽업이 팬더 자체 개발 스탠다드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이 두 개, 그리고 고출력 스탠다드 험버킹 픽업 하나, 이게 HSS 세팅이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수십 종류. 네, 색깔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죠. 항상 네. 항상 뭐 스탠다드는 보면은 네. 색깔 놀이가 뭐 엄청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요 보면 원볼륨 투톤 5웨이 픽업 셀렉터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헤드 머신이 빈티지 아니고요. 아, 그렇죠. 스탠다드 헤드 머신이죠. 당연히 스탠다드 헤드 머신이 들어가 있죠. 당연히 스탠다드 헤드 머신이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딱히 다른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참 그냥 스트라토캐스터네요. 네, 그냥 날트라토캐스터. 네. 네, 바로 그냥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네, 어찌 팬더. 펜더 앰프 디럭 한로드 디럭스 생소리부터 프론트 픽업 소리가 괜찮아요. 톤을 한번 낮춰 중간에다 놓고 볼륨을 살짝 네, 중간 픽업. 톤이 잘 먹는 게 참 신기하네. 자, 험버커랑 미들이랑 섞어봤습니다. 이거 푸들푸들하네요. 이거 픽업. 마샬 앰프 들어보죠. 마샬게인 한번 넣어볼까요? 네. 오우 역시 오우 뭐가 험버커가 좋네요. 오 좋다. 앞에 싱글은 팬더는 팬더였나? 그럼 팬더 게임으로 한번 합작 들어볼까요?
좋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가격대 성능비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70만 원대인데 뭐 그냥 화려하네요. 화려하고 이게 그 워낙 팬더랑 감이 똑같아 갖고 네. 뭐 칠 때 부담감도 없고 팬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저렴하게 네. 이런 걸로 입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험버커 사운드가 진짜 인상적이죠. 진짜 인상적이고 네. 바란스가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네. 쭉쭉쭉하는 네. 그런 느낌이 전혀 이제 뭐 빈티지한 그런 부담감이 없습니다. 선생님부터 그럼 바로 한 줄 평가 소리 좀 드릴게요. 뭐 험싱싱이 달렸으니까 그 초보자 입문용으로 팬더 입문용으로도 좋고 거기다가 범용성까지 네. 한 줄 평이 좀 길어졌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초보자 입문용에서 범용성까지 한 줄 평이 되겠고. 이거는 제가 소주 넉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대 성능비까지. 아,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저 팬더도 제가 옛날에는 이제 정말 좀 그랬었지만 그 싱싱싱 모델에 대한 그런 막연한 공포가 있었지만 요새는 아예 팬더는 저도 싱싱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빈티지한 느낌이 아예 확 살아나는 느낌이 더 좋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범용성 이라든가 아니면은 처음에 이제 그 싱싱싱에서 오는 그 톤 베리에이션에서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슈퍼스트랩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팬더 울렁증 제거제. 어허 좋습니다. 네, 저는 반스레의 갑자기 반스가 나와 오랜만에 되게 오랜만에 나왔네. 야. 반스 네, 해장국 세 그릇 만들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70만원대 이 정도라면 정말 입문용 좋고요. 그러니까 팬더 입문용 좋고 기타 입문용 좋고 아 기타 입문용 네, 그리고 팬더 이제 딴 브랜드에서 팬더 넘어올 때 특히 저기 슈퍼스트랩 험성형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 처음 넘어올 때 완충제로서 아, 그렇죠. 연착륙을 유도해 주는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야, 오늘 같이. 네. 참 뭐 가격도 저렴하고 네. 좋은 악기 오늘 오랜만에 아주 가성이 좋다 그러죠? 네. 가격대 성능 가성비라고 가성비라고 그러죠. 네. 네, 오늘 팬더 리플에서 별 가성비가 뭐지? 가성 소다를 집어넣었나? 가성비가 가격대 성능비였고. 네, 그렇습니다. 뭐 맥펜 오늘 같이 보신 분들은요. 저 HSS 스탠다드였고요. 오늘 뭐 스탠다드 오랜만에 고득점 받았네요. 네. 선방했네요. 네, 세 개 반 네 개 받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